미들 카운터 났을 때 투스피닝 백대시 포포 국콤 조건. 아, 괜찮아요. 알려드릴게요.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. 요거는 유화. 자, 정축인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져요. 이건 안 되는 겁니다. 안 돼요. 그러니까 시계로 틀리거나 이렇게 틀리거나 아니면 반시계로 틀리거나 이렇게 되어야지만 된다는 거. 그리고 약간의 팁을 더 드리자면, 네, 이렇게도 돼요. 횡캔을 이거 방금 해보니까 알겠는데, 그냥 횡보를 타면 2를 유지해도 포포를 때리잖아요. 그러면 불과자가 나가야 될 텐데 이게 딱 되는 타이밍이 있네요. 연습은 조금 하셔야 될것 같네요. 이건 조금 빡세네. 근데 콤보 안정성이 좀 떨어져서 전 개인적으로 비추. 아, 좀 떨어지네요. 콤보 안정성이. 이런 거는 쓰지 마시고요. 그냥 포콘만 쓰십시오. 뭐 휴님 같은 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쓰셔도 되겠지만. 오케이,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.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모두들 바위.